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물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827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목표 1000분 모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과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현재 캔들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지금 실전 차트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에 따른 달러 강세에 있습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산유국, 10월 원유 감산 합의, 가장 큰 이슈죠. 그다음에 이제 해운운임 급감, 해운업계 파티는 끝났다. 그래서 BYD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BDI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참고 좀 많이 하시고요. 미중 시황 시대 저물고 마타나 이런 식으로 낚이면 안 되십니다. 지금 대세 하락기에 가 있기 때문에 잘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골 때리는 놈들이죠. 자, 터키죠. 물가 80%. 자, 그다음에 위안화 약세 지속, 달러당 7위안 머지않았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7.2 위안을 넘게 되면 중국발 금융위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좀 보셔야 되고요. 자, 해외 증시 보시면, 자, 인도가 참 진짜 제가 봐도 똑똑한 것 같아요. 보시면, 장중 1375원 돌파. 자, 심각합니다, 환율. 잘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미 증시 바닥 아직 아니다. 아직 멀었어요. 제가 오전 11시에 올려드렸던 증시 바닥이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한 신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입니다. 2년 정도, 1년 반에서. 잘 보시고요. 한국 국채 3년물 일단은 상승세는 멈춘 모양이고요. 현재 3.687. 상당하지요. 이번 주는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국채 10년물도 마찬가지죠. 지금 멈춰 있습니다. 3.7. 주봉을 보시면 살짝 사는 모습, 사는 듯한 모습만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일단 3년물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은 샀다, 오늘은 팔았다. 사는 듯 마는 듯. 자, 10년물 보시면 조금 팔았습니다. 4천 한 400억 정도. 그래서 그러면 기관이 샀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잘좀 판단하시고. 자, 그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샀습니다. 어제도 조금 사고 오늘은 많이 샀네요.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죠. 원화 약세.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꼭 보시길 바라고요. 환율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ADR가 보면 거래소 83. 상승 하락, 상승이 조금 많고요. 코스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상승이 좀 많네요. 코스닥은 너무 널뛰기가 심해요. 진짜 많이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선물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57,100원이고요. 자, 여기 저점이 55,700원, 여기 저점이 56,800원. 그러면 이 저점을 이탈하고, 자, 1차 타겟 목표 52,000원. 자, 그다음에 2차 45,000원, 3차 41,000원, 그다음에 마지막 34,000원 밑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갈수 있을까? 어디에서 멈출까? 그거는 RSI 값 보시면 됩니다. 현재 39고요. 상당히 약하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환율을 나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RSI 값이 이번엔 풍덩 빠지고, 자, 그러면 풍덩 빠지는 상태에서, 자, 빠졌다가 나오는 요 시기 때 사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도 지금 저축을 좀 많이 하고, 다른 데 이제 투자했던 거 다, 네, 익절하고, 이제 삼성전자에 올인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3만 원 정도 오면, 진짜 저평가된 거죠. 회사에 비해서.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 거의 1, 2등을 다투는 회사기 때문에, 네,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서 빠졌다가 나올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고, 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완전히 애쓰러 담아야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종참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을 붕괴 여부, 자, 52,000원 타겟 목표까지 다 정해드렸습니다. 네, 피보나치 확장에 의한 아래로 확장이죠. 그래서 34,000원까지 열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잘 파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환율, 코스피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네, 근데 지수랑 삼성전자는 급격하게 안 떨어져요. 그 전에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네,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 구간 보이시죠?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 예. 그다음에 환율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요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환율이 좀더 세게 올라가고 아마 급락을 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요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돼요. 요 치고 올라갔던 요 기간이. 그게 이제 9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참고 잘 하시면서 보시고요. 지금 이제 빅스인데, 네. 자, 이걸 보면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아래로. 이때 한번. 자, 이때도 한번. 자, 그다음에 이때도 한번. 이런 식으로. 자, 위로 튀었던 적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머물면서 자, 위로 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코스피 진짜 급락 나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환율을 코스피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자, RSI 값 41이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저점 2200을 그냥 보겠습니다. 자, 2200을 붕괴하는 시나리오. 지금 6월달 짱대 음봉 이후에 하나, 둘, 3개월 지금 머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시나리오 두 개, 1800까지 가는 시나리오, 2000까지 가는 시나리오 두 개가 있는데, 네, 점점, 제 생각은, 네, 요 시나리오, 1800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 주고 폭락하는 시나리오가, 좀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듯이, 자, 1차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2차 상승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자, 1차 하락, 여기인지, 자, 여기죠. 1차 하락 이후에 지금 횡보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아마 다음 달에도 이렇게 해서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1800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시나리오는 뭐냐? 예, IMF 때의 예, 그 비율입니다. 요게.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네, 도치 캔들 뜨면서 고점이, 자, 반등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이동평균, 네, 보시면 20주와 120주 데드크로스 이후에, 네, 어때요? 네,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재 코스피는 요 20주 이동평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보시면 붕괴, 자, 여기 올라타고 나서 한 번도 붕괴가 된 적이 없어요. 바로 회복이 됐죠? 자, 붕괴, 여기 2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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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 보이시죠? 예,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설 때는, 네, 20주로 올라서겠죠? 자, 이런 것들도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자, 60주와 120주가 아마 이번 달 내로, 예, 곧 데드크로스가 날것 같아요. 이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 장기 이평이 데드크로스 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예, 진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돌릴 힘이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종목은 언제 하라고요? 예, 정배일 때 하세요. 역배열일 땐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장기 이평이 내려갈 때는. 네. 항상 내려올 때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려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식은. 네.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네. 지금 120, 아, 200, 120, 60. 그죠? 네. 지금 20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조만간 9월 달 내로 네, 완벽한 역배열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급락이 나와요. 예, 잘 판단하시고, 2380 붕괴되면, 예, 얘는 회생이 안 된다. 지금 선물 상황은 다 붕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 여기 2380을 붕괴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진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를, 2380을 지지하고 반등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 시나리오 하나와,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살짝 반등 주고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뭐, 그냥 대세 상승처럼 빵빵빵 올라간다. 이거는, 네. 꿈을 안 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 돌리기가 웬만해서는 힘들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자, 이번 달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리먼 사태 때 평균 한7% 이상 월 뛰었어요. 네, 그러면 현재 몇 퍼센트냐? 예, 2.55%입니다. 종가상으로. 그러면 만약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예, 그때는 너무 늦었죠.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빨리 튀라. 네,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제가 파동으로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가 자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파. 그죠? 확실하게 3회 3파다운 모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주고 다시 위로 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0원 이상 올라갈 것 같은, 네. 그런 지금 현재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자, 1375원 찍었고, 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 엄청난 기세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가 이렇게 각 나라의 환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이나 QT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예,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예, 신상에 이롭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상당하지요? 네, 뭐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다.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매 보세요. 없어요.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선물만 갖고 지금 치고받고만 하지. 자, 이러면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자, 상해 예, 1%, 항생 약보합. 네, 미국 선물 시장, 예, 살짝 강한 모습. 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예, 오늘 동향을 보시면, 금융 투자 좀 팔았고요. 네, 연기금이 좀 팔았네요. 그리고 없어요. 외국인 조금 팔고. 예, 거래 자체가 실종이 됐습니다. 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네. 보이죠?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도. 코스닥은 조금 샀고요. 자, 차익, 비차익. 네, 선물, 네, 선물 갖고 컨트롤 하죠. 자, 콜, 자, 풋, 많이 샀네요. 미니, 예, 네, 이렇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투자 일자를 보시면, 자, 줄었죠? 예, 네, 1조 5천억. 예, 네, 많이 살 것처럼, 요렇게 하다가 줄었어요. 그죠? 예, 네, 줄었습니다. 예. 네. 잘 보시고요. 자, 기관이 좀 많이 팔았네. 갱이 좀 사고. 자, 그다음에, 자, 신용장고, 융자장고, 19조 4천억. 이게 10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더큰 크래시가 나와야 그때부터 실질적인 바닥을 논할 수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하이닉스 700원 올라서, 예,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살짝 멈춰 있고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20만 주 정도? 많이는 안 샀습니다. 보시고. 차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여기 86,300원, 저점을 붕괴하는, 네,
신호가 나오면 네, 강력한 더 아래로 엄청난 하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예, 똔똔이네요. 똑같습니다. 예, 외국인들 좀 팔고, 기관 팔고,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너무 많이 사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이. 예. 왜 저점에 사지? 자, 그래서 이 박스권 이후에, 자, 구름대 밑에서,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역전됐고, 데드 크로스 난 거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심지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 갈 것이다. 후행스팬 여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마찬가지죠. 구름대 안에 있고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조그만 박스권 유지하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름대 걸쳐 있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예.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다. 자, 옵션, 포지션,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하락 쪽에 매수세 들어온 상태고, 예, 상승도 그렇고, 이제 금액으로 보면, 자, 외국인 매도, 개인 매도, 예, 기관 매수, 상방은 외국인,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콜 차트를 보면 예,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 자, 쭉 계속 내려가죠.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되고, 그러니까 상승으로의 전환은 꿈도 꾸지 마라. 예, 옵션에서는 무조건 얘는 밑으로다. 그 다음에 자, 풋 어때요? 자, 풋은 저점 지키면서 저점은 이탈 안 하고 있죠. 뭔가 예, 상승으로의 전환 모색. 예, 아직은 확실한 모습은 안 나왔지만, 예, 보시고 자, 풋콜 레이시오, 네, 거래 대금, 네, 풋이 유리했고요. 거래량, 그것도 네, 풋이 살짝 유리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자, 코스피 200, 네, 코덱스 200 이네요. 네, 요거는, 요거가 코스피 200이고, 야, 코덱스 200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코덱스 200 얘가 3만원 선을 깨면 네, 급전직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코스피 200이랑 똑같습니다. 네, 지금 역전됐고요. 예, 자,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여기 있죠. 그래서 앞으로 두세 달 후에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요. 조금 큰일 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 요게, 요렇게 내려오면요. 잠시만요. 요게, 요렇게 내려오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 예, 올라설 때까지는, 요런 식으로 올라설 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인버스? 네. 예, 인버스? 아, 여기 곱보스가 있네요. 곱보스 한번 볼까요? 예. 곱보스도 이제 뭔가, 예,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죠. 아주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잘 보시고요. 자, 코스피 200입니다. 자, 코스피 200은 기준선 전환선 밑에 역전 구름대 밑에 후행스팬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상승으로 돌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어때요? 네, 완전히 확 죽었죠. 예, 심리가 안 좋습니다. 안 들어와요. 네, 외국인도 지금 4일 연속 팔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고요. 이 주봉인데 좀 보시면 여기가 300이거든요. 만약에 코스피 200 지금 313인데 이300 붕괴되면 급전직하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진짜 주의하십시오, 이거. 예. 언제 팔았어요? 요때. 그러니까 이때쯤이죠. 8월 달이나 9월 달쯤에 파셨어야 돼요. 무조건. 이후 불문. 네. 왜요? 이 신호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봉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큰일 난다고. 근데 주봉에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예, 여기 보시면 여기라고 치고, 언제요? 예, 여기. 11월 달에는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시장에서. 예, 아니야. 여기다. 11월 달이 아니다. 9월 달. 9월 달에는 무조건 시장에서 빠져나왔어야 돼요. 이 신호가 가리키는 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사요? 야, 얘가 이거 올라설 때. 간단하지만 올라설 때. 예? 그때 사도 늦지가 않는다. 지금 왜 사냐? 아까 개인 많이 샀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왜 사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삼성전자 주봉 한번 볼까요? 얘는 이때 나왔어요, 이때 벌써. 이때.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여기 살짝 있었네. 예. 응? 이걸 왜 사냐고. 신호도 안 떴는데. 예? 자, 아무튼. 이 신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호대로 하시는 게 상당히 몸에 좋다. 자, 선물 상황이죠. 선물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300, 여기 저점을 붕괴되는 그 시나리오, 예,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자, 반등 딱 찍고, 저항 딱 받고 쫙 내려오죠. 지금 도치캔들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 네, 일봉에서도 보시면, 자,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밑에 있고, 지금 바닥만 3거래일, 310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턴할지는, 턴하려고 봤더니, 어이구, 저항이 너무 많네? 너무 많아요. 이때가 좋았는데, 그죠? 네. 근데 이때가, 자, 문제가 뭐였죠? 여기 저항이 너무 많았어요. 내려올 때. 자, 이 저항을 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는, 옆에 저항들이 뭐가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래량도 확인하면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걸렸다.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렸어. 못 올라가.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얘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진짜로 조심하자. 예, 폭발적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잘 매시고요. 랭코 차트입니다. 확실하게 추세 잡았습니다. 아래로. 주봉도 마찬가지. 자, 일봉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우리는 추세를 잘 보자. 추세만 봐도 돈을 잃지 않는다. 현재는 무슨 추세? 하락 추세.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반등 줄때 무조건 다 털고 나온다. 네. 그게 바로 추세 무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들, 막판에 팔았네요. 3,174개요. 네. 계속 팔고 있죠? 왜냐? 지금 7만 3천 계약을 미결제 약정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과 모레 걸쳐서 나머지 물량, 예, 22만 2천 계약을 아마 청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데, 내일과 모레, 특히 내일, 수요일 날잘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200, 120일, 자, 60일, 20일 내려오고 있죠? 꺾어져서. 자, 그러면 조만간 9월달 내로 뭐가 생긴다? 예, 완전 역배열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팔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보시면, 네, 외국인들 일단 개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자, 6월 9일부터, 6월 9일부터, 그 다음에, 예, 순 매수가 한게 3조 5,451억. 엄청나게 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산 이유는, 예, 상승을 바라고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를 보시면, 정시자금에서 추이 말고요. 예. 투자 일자를 보시면, 자, 6월 9일 볼까요? 예, 6월 9일. 6월 9일부터, 예, 지금까지. 네. 기간 합계인데,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왔네요. 아, 여기 나왔네요. 3조 5,400. 그러니까, 네, 많이 샀죠. 외국인은 안 샀어요. 신기하죠? 예, 조절합니다. 그럼 누구 물량을 다 받았냐? 기관 물량을 다 받은 거예요. 네. 상승으로 갈줄 알고. 근데 상승으로 안 갔어요. 자, 6월 9일이면 여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때. 예, 여기. 그죠? 여기. 여기. 예? 그럼 여기서부터 샀는데, 예, 올라갔어요? 지수가? 안 올라갔네. 예. 그러면 현재 또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은 다 물린 겁니다. 이게 3조 5천억 원어치.
이게 나중에 악성 매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려면 지수가 이 물량을 3조 5천억이라는 이 물량을 받아야 돼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심각하죠? 그럼 여기만 있냐, 그 매물이.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부터. 작년 6월 25일부터 이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예. 자, 그걸 감수하면서 올릴까? 아, 안 올리죠, 절대로. 네. 자, 그래서 기관 아까 보셨듯이, 예, 요거 3조 7,270억.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나와 있죠? 여기서. 예. 그래서, 예, 기관은 하방 포지션. 자, 외국인들은 약었죠. 예. 2097억. 진짜 약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예, 선물 옵션 요 기간 동안에, 예, 요렇게만 샀어요. 진짜 약었죠. 예. 지들 팔 거 다 팔고, 사는 척 하고, 예. 그래서 포지션 요렇게 잡았지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 앞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월봉을 보시면, 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선물. 월봉에서는요, 5월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5월선을 넘어야 돼요. 여기서처럼. 네,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대단한 상승 이후에 하락과,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크래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월봉에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을, 네, 지금 팔고 있죠. 하방에다 지금 배팅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앞으로 큰 크러쉬가 올 하반기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봅니다. 예.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네, 엄청난 하락의 어떤, 네, 그래서 공포가 엄습하는, 완전히 패닉 셀링 나오는, 예,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요. 예,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